도시락을 싸가신 거예요? 반찬을 해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같이 먹어요, 아침을. 야. 운동하고, 거기 그, 때미는 동생 하나 친구 삼았어요. 예, 아. 예. 어느 날, 다음 쉬는 날은 저 어디로 여행 갈 거예요. 가서 들꽃 좀 보고 올래요. 어머, 이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들꽃이거든요. 그래? 그냥 들꽃 좋아하는 걸로 다 끝났어요. 들꽃 좋아하는 걸로. 네. 그래서 뭐 조용필 공연, 영화 뭐 하다못해 영화 시상식까지 다 데리고 다녀요. 네. 네, 거기 이제 미쓰리라는. 네. 자, 다음 질문은 네. 심혜용 씨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수미 아줌마, 우리 조인성 오빠한테 아직도 간장게장 담가주시나요? 아까 그렇다고 하셨죠? 네. 예. 근데 누군데 우리 조인성 씨래? 심혜용 양. 심혜용 양 앞으로 심혜용? 쓸 때는 심혜용. 우리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아니 어째서 우리입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쩌다 조인성 씨랑 친하게 되셨어요? 아, 한번 신문기사를 봤는데 조인성 씨인데 주로 어디서 노냐 그러니까 저는 천호동에서 태어나서 천호동밖에 아직 거기에 막구정동 쪽에서도 즐기냐고 그랬더니 막구정은 아직 낯이 설다고 근데 기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 그랬는데 발리에서 생긴 일 할 때 키가 큰 아이가 매니저가 올라오는데 신문에서 봤던 친구야. 그 기사가 딱 생각나. 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안 봤더라면 저 이번에 아들 역할에 누굽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제가 그래 이랬을 거예요. 좀 까칠했을 거예요. 근데 네. 내가 네가 조인성이냐? 내가 너 그 기사 너 참 내가 너 기억하고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조인성 씨도 지금 엄마라고 부르나요? 네. 그 신현주 씨도 엄마라고? 엄마. 그럼 박재훈 씨도 엄마. 공영진 씨도 엄마. 네. 그중에 정말 아들 같다는 친구가? 신현주. 네. 일해보면 정말 예의가 발라요. 아들들만 챙겨주시네요. 혹시 아끼시는 딸? 예뻐하시는 딸은? 아, 여배우들 중에 엄마라고. 이유리 씨도, 이유리는 이제 결혼한다고 집에 왔어요. 네. 와서 이제 뭐 반찬 몇 가지 또 싸서 보냈죠. 지금 작업하죠. 아이고. 아유. 뭔가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통했나봐요. 의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어요? 웬일이니? 나 소름이 끼친다. 딱 얘기하는데. 어머야, 너가 그저께 얘기도 안 했니? 깜짝 놀랍게 드리려고. 다 비밀로 하고요. 세상에는 진짜 몰라.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말 안 가르쳐드리죠. 세상에 웬일이야. 원래 두 분은 아는 사이세요? 이렇게 둘이. 씨, 네. 처음 봬요. 만약 알았으면 저랑 결혼했겠죠. 무슨 소리 하시죠? 결혼했으면 만약 봤으면 결혼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신 분한테 지금 제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네, 우리 아들은 항상 이렇게 놓쳐. 난 결혼하고 나면 아깝다 그래. 아니 그럼 어머니가 중신을 쓰지 그러셨어요. 이유리 씨도 알고 신현주 씨도 아는. 혼자 너무 오래 있어갖고 혼자 요리도 하지 뭐 그릇 모으는 게 취미고 집 가꾸는 게 취미고 이러니까 이유리 씨가요? 아니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시청자 질문 중에 따님을 신현주 씨한테 소개시켜주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진짜 나 어느 날 그 생각도 했어. 네.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네. 우리 딸 한번 만나게 해볼까 이 생각도 했어. 정말 결혼을 했을 때 어떨까 이 생각도 들고. 저도 요만큼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 딸은 못 보셨어요 아직? 네. 또 봤으면 결혼했겠죠. 신현주 씨 지금 누구 하나 걸리면 바로 결혼인가요? 갑니다. 그러면 그릇 모으신다는 게 혹시 결혼 준비입니까? 결혼 준비는 20살부터 했었던 거예요. 그릇을 계속 모아왔고요. 저는 어머니가 그 요리책을 주셔가지고요.
그대로. 주방에 제가 처음 시도하는 그 요리 같은 거는 어머니가 주신 그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해보고 네. 어머니한테 이제 문자로 네. 제가 어머니 뭐 오늘 아구찜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어머니... 요리에 소질이 있어. 네. 잘하더라고. 네. 어머니랑 저랑 식성이 네.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니까. 저희 맨발의 기봉이 찍을 때 저는 되게 행복했던 게요. 남해에서 촬영을 하는 동안 어머니가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세요. 거기 아무 집이나 가. 집이나 네.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네. 유진 어머니 다 하는 거예요. 전원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밥 좀 주세요. 이러면 다 또 밥 해주세요. 우리 둘이만 밥차 밥 안 먹고 네. 그 동네 다니면서 그 집에 먹는 그대로 얼마나 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대로. 참 역시 일용 없니의 힘이 대단하네요. 신영유 씨는 이렇게 예뻐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우리 이유리 씨는 왜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모 방송 아침 드라마 네. 하고 6개월인가 같이 했는데 그 이전에 제 아들 있잖아요. 아우 저런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싶었어. 아, 네. 저는 그 첫날 네. 대본 연습 딱 들어오실 때 이렇게 호피 무늬의 큰 그날도 여전히 네. 네, 호피 코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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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 코트를 네. 이렇게 입고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선생님 그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되게 굉장히 무서우시구나. 네, 네. 그랬는데 그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너무 소소하시면서 섬세하시면서 따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아 이분이 정말 저희 친정엄마 같구나.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막 선생님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아, 네. 아니 이유리 씨 채색시잖아요. 네. 선배님한테 음식 좀 배워서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네.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뭐 음식 솜씨 그대로 배우면 네. 집 나간 서방도 돌아옵니다. 아~ 그럼 실내 음식을 잘 챙겨주세요. 이제 냉동 음식이 참 잘 나오더라고. 내가 해오지 말라 그랬는데 신랑 오늘 밥 챙겨 어떻게 챙겨줬어 그랬더니 밥을 바빠서 이렇게 냉동실에 놨다 꺼내서 데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쌀 담궈서 뜨거운 밥 해줘. 내가 혼냈어. 오늘 아침에 남편분 남편, 밥 챙기셨어? 밥을 또 냉동밥이야? 요즘도 아니, 잘 실천을 못하겠군요. 아니 선생님 그 하신 거 배워서요. 그 김치, 치즈, 계란말이 이런 거 그래. 예, 해주고 그리고 저도 그 간장게장 정말 해보려고 너 그거는 함부로 하지 마, 지금 아직 할 때가 아니야. 그거는 간장게장 하시기 전에 밥부터 하셔야 돼요. 밥부터 해. 그거는 너무 어렵고 네, 그렇죠. 그냥 사 먹어라. 사 먹어라. 제가 듣기로는 맨발의 기봉이 때는 신윤주 씨가 김수미 선생님이랑 같이 영화를 하자고 섭외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부터 만약 이게 영화가 된다면 어머니랑 꼭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만약 안 하면 이 영화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시나리오가 따끈따끈하게 탁 초고가 나올 때 네. 그때 어머니가 버라이어티 MC를 처음 하고 계실 때인데 네.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가가지고 네.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 있었어요. 네. 몇 시간? 방청석에 녹화가 진짜 길더라고요. 네. 계속 앉아 있다 이제 끝나고 어머니한테 시나리오에 이제 장문의 글을 남겨서 어머니랑 꼭 하고 싶다. 아, 그 기다렸다 그래요. 직접 전해드린 거예요? 네. 직접. 감동하셨겠네요. 아, 제가 더 행복했어요. 오, 네. 네. 엄마, 감사합니다. 배우로서 현준 씨도 네. 그 작품을 왜 남우주연상을 못했나 몰라. 그 전에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어. 아이고, 나는 탈 줄 알았어. 정말 잘했다. 네. 사건 사고 얘기가 나와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 들을래요? 아니 요새 그 연예가 중계 MC 하면서 네네. 이제 본인이 그만 이제 전할까봐 되게 네. 몸을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사건을 자기가 전할 수 없잖아요. 요새 사건 사고 없더라고요, 신현주 씨가. 제가 그 네. 연예가 중계를 맡을 때요. 네네. 문자가 폭주를 했어요. 왜요? 왜? 친구들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네. 네 사건 네가 생방송으로 전하려고. 네, 근데 다행히 네. 아직까지 네. 네. 입방 좀 떨지 말아야지. 네, 네, 네. 조심해야, 네, 조심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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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네. 그 프로 하는 동안은 얌전히 있어.
네. 네.